개 두 마리가 또 있는데 그냥 가겠습니다. 무사히 통과. 2단계 무사히 통과. 2단계 통과. 다음은 뭐야? 다음. 아. 아니 제가 계속 따라가. 막대기 하나 들고 왔다. 막대기 하나 들고 와. 막대기. 막대기 들고. 너 안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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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가. 새끼. 아, 하염없이 걷는 중입니다. 야, 너 소리만 나도 무서워. 막대기. 이거 맞아. 저기 또 개가 있는데 개가 진짜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미 숙소는 포기한 지 오래되고 오히려 이런 경험이 나중에 제가 여행하면서 고난을 겪을 때 양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큰 길일 것 같으면서도 계속 골목길밖에 없네요. 뭐 이러면서 여행하는 거죠. 뭐 사지가 멀쩡하니까 그런 거에 만족해야죠. 여행하다가 다친 사람도 많기 때문에 소매치기 당하고 아직까지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굉장히 운이 좋았죠. 네, 오늘 정말 3일치 비용을 날리고 심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뭐 다행히 걔한테도 물리지 않고 소매치기 안 당하고 위협을 받지 않아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18kg 배낭 메고 원래 숙소에 두고 걸어다니는데 이렇게 배낭 메고 오래 걸어다닌 적 처음이에요. 지금 친구가 있었으면 굉장히 의지가 됐을 것 같은데 이 유일한 친구 저의 고프로죠. 고프로. 아, 여기서부터 이제 큰 길입니다. 사람들을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와, 이렇게 목적지 없이 걸어본 적이 처음이네요. 여행하면서 진짜 어디로 가야 되냐? 좀 밤을 새야 되니까 골목길이 좀 위험해서 뭐 호텔이나 병원 같은 거 있는 곳에 근처에서 좀 세면 좋을 것 같아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4시 25분이고 원래 뉴델리에서 하루를 묵고 다음 장소인 아그라로 가려고 했는데 그냥 5시 10분 기차 타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숙소를 잡아도 의미가 없어서 그냥 떠날게요. 네, 지금 기차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 드디어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그 들개가 득실거리고 위험한 골목길보다는 안전할 겁니다. 새벽인데도 사람이 너무 많네. 아, 시끄러워. 오, 사진을 찍자고. 와, 진짜 너무 헷갈리고 현지인분들한테 질문을 조금 해가면서 플랫폼을 찾았습니다. 아,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네. 현지인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맞았으면 좋겠다. 아, 너무 무섭던데? 와, 이게 진짜 계속 물어봐도 현지인들마다 다 다른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골목길보다는 훨씬 안전한 것 같아요. 약간 눈을 붙이고 싶지만 짐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뜬눈으로 불침번을 세우겠습니다. 드디어 5시간에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밤이었다가 낮이 되니까 너무 안전한 느낌이 드네요. 아, 기차역에 도착해서 지금 우버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그 사기를 당한 이유로 여기 툭툭이나 일자는 절대 못 믿어서 우버만 이용하려고 합니다. 단시간 안에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수척해졌어요. 이 또한 경험이라고 아주 그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면서 버티겠습니다. 괜찮죠. 기차로 무사히 아그라에 도착했고 사람들이 계속 호객 행위를 합니다. 택시를 타자고. 이제 정말 질릴 정도로 들러붙어가지고. 하나로 7,000원짜리 게스트하우스를 예약을 했는데 곰팡이가 진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방진이랄까 가루도 되게 많고 곰팡이가 되게 많고 무엇보다 베개 피가 얘 눈에 보이진 않는데 곰팡이 같은 게 엄청 많아요. 안에 개누렇고 여기 얼굴 절대 접촉한 상태로 자면 안 됩니다. 진짜 얼굴 뒤집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뭐 게스트하우스 호스텔 인생이죠. 굿나잇.
여기에 한 일주일 있으면 청력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을 정도로 클락션을 엄청 올리됩니다. 사실 베트남이나 태국에서도 교통체계가 그렇게 좋진 않다고 느꼈는데 여기는 아예 체계란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0.1초만 늦어도 바로 클락션을 만사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정말 시끄럽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워. 길이 막히는 것도 아니고 잘 가고 있는데 클락션을 올려. 한통속으로 저를 속인 그 은양반들에게 너무 화가 나고 괘씸해서 잠을 편히 못 잤네요. 자기는 한국을 좋아한다면서 인도를 많이 알리고 싶다고 말하던 그 담배를 5초에 20개씩 피던 그 아저씨랑 진짜 홍금보다 닮은 스티기 아저씨 너무 빡치네요. 네, 이제 망할 그 풍뎅이처럼 생긴 노란 툭툭이만 지나가면 제가 단전에서부터 아주 화가 치밀어 올라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뭐 안 참는다고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렇다고요. 고생한 저를 위해서 좀 과자를 좀 사줍시다. 이거는 만들어진 지 한 50년쯤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낡았지? 이게 화면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죠. 봉지가 되게 낡아 있어요. 거창하긴 아니지만 이 슈퍼마켓에서 저를 위한 선물을 좀 사겠습니다. 노란 둥둥이 같이 생긴 툭툭이만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네, 근데 모든 아저씨들이 그런 건 아닐 테니까 일반화를 하진 않겠어요. 클락션 금지랑 깜빡이 의무 키기 법을 개정하면 정말 전 국민의 반발이 심할 듯 합니다. 제가 싼 숙소만 찾다 보니까 되게 외곽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뭐 관광객은 없고 다 로컬인밖에 없고 저만 지나가면 다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이거 어떻게 건너? 여기 뭐 약간 야시장 같은 데 같은데. 나마스테. 100. 오케이. I pick this one.